수원시는 기념식과 함께 복지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이재준 수원 특례시장은 장애 당사자가 자신의 재능을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 김은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7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제44회 수원시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기념식은 시장, 의장, 장애인 대표들의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기념사와 환영사로 이루어졌습니다. 함께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 올해 장애인 날의 슬로건에 맞는 오늘의 행사는 여러분의 도움으로 더욱 빛나게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장애인의 꿈은 자활과 자립이라고 하도 과언이 아니라는 어느 단체장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오늘의 행사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수원 특례시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의 장애인 관련 향후 방향성에 대해 밝혔습니다. 장애인 맞춤형 통합 지원을 통해서 더 윤택하고 가치 있는 삶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능을 잘 펼치도록 또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에 앞장서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기념식과 함께 복지 박람회도 열렸습니다.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반려견 예절 교육, 장애인 음악예술 기타 연주 공연 부스 등 모두를 위한 체험과 공연이 줄을 이뤘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